그럼 일단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는 선수들이 이제 짐이 많거나 하면은 개인 짐을 좀 놔두는 곳인데 이렇게 보면은 선수 다 이렇게 등 번호랑 이렇게 사인이랑 이렇게 선수들마다 다 이렇게 Which one you? Me? 15. Number 15. 문성민. 여기 오니까 락커도 되게 높고 문 이거 봤어요? 문? 그러니까 이게 배구 선수들 다 맞춘 거예요? 네, 다 맞춰가지고. 아, 이거 우리 선수들은 두 명 이렇게 나눴으면 될 거고 안 못 잡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못 잡아. Out of the get some.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그런 거예요? 네, 네. 다 그렇게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천장도 지금 되게 높고 난 문 저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요. 모든 시설이 그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 형 좀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저희 조금 많이 불편해요. 아, 이게 타워스도 없구나. 와, 물리치료실. PG요. PG요. That's amazing. I'm massaging. 네, 이곳은 선수들이 테이핑도 할 수 있고 물리치료 같은 것들 하는 곳입니다. 여기 뭐 이렇게 보시면은 테이핑 종류가 이렇게 네. 이렇게 뭐 다 있어요. 이렇게. 예. 많이. 그거는 박문성 씨한테 얘기하면 다 훔쳐 가지고 올 거예요. 1970s. 그랬었잖아요. 이거 괜찮네요. 또 앉아 있으니까 재밌겠네. 문성님은 새로운 꿈 찾았잖아요. 뭐? 도 뭐? 대도. We need this. Yeah, we need.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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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방금 전. 자, 네. So what's this one? What's this one here? It's a time machine. 여기는 물 수압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곳이에요. 물 이렇게 쏘면서. 이거는 산소통인데 이제 선수들이 숙면만으로는 이제 피로가 안 풀릴 때 들어가서 산소를 한 번에 많이. 주입하는? Right now. 예전에 월드컵 때 웨인 루니가 다쳤을 때 저 산소 치료기에 들어가서 빨리 회복해가지고 월드컵을 나간 전례가 있어요. 오, 와우. 그 똑같은 기계예요. 무릎 부상에 시달렸던 박지성도 과거 맨유 시절 산소 텐트를 사용했고 정강이 뼈 골절상이랑 큰 부상을 당했던 이청용도 산소 텐트를 활용해 재활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실 선수들이 저희가 영국 갔을 때 뭐가 가장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 피지오룸이 제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쵸, 아무래도. We also need a physio. We could do like a physio. 저희가 사실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이 친구들이 운동하다 다치잖아요. 다친 다음에 치료를 받을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보도 없고 기계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곳인데 저희는 스텝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저 산소나 아쿠아 저 치료기 얼마나? 아, 저도 써기만 해봤지. 아, 그래요? 네. 일단 굉장히 비싸겠죠. 어느 정도는 하겠죠. 혹시 할부는 가능한데? 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 어허. 오 마이 갓. 여기는 수중 치료실. 발목이나 무릎이 아픈 사람들이 중력에 약간 좀 덜 받기 위해서 만든 러닝 머신 같이 레일이 있어서 훈련도 할 수 있고. 참고로 제가 십자인대가 끊어졌었는데 여기서 수중 재활을 해서 6개월 만에 복귀를 할 수 있었다고. How deep is it? How deep? 아, 제 키에 한 이 정도까지는. For years. If I get injured and I want to get in, I can't get in because the water's too high. 여기는 배구 팀이기 때문에 작은 사람이 못 들어가. 물을 덜 받으면 돼요. 우리 동네 스파 가면은 만 원 주면 이거 할 수 있는데. 스파에서 맡기시는 거. 오오오오 있노. 오 마이 갓.
탕마다 온도가 다른데 제일 끝에 있는 탕이 정말 차갑거든요. 진짜 얼음물처럼 차가운데 이제 오우. That's what we need. We need that. 주로 이렇게 몸을 풀 때 추운 데다가 뜨거운 데 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저 같은 경우는 체중 조절을 한다고 살을 빼기 위해서 여기서 좀 땀을 많이 빼는. 네. 들어가서 요게 모래시계 이렇게 거꾸로 해서 다 떨어지면 나오면 된다고. 그러면은 한국 사우나를 체험해 보는 거야.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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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전에 나, 전에 나. 그리고요. 더울 텐데. 네. I could stay. No. That's fine. Good change. You okay, bro? Are you alright? I'm good, I'm good. Okay. Hang me! Bro. 가시죠. 어서. 어, 이쪽은 이제 식당. 선수들 식당. 와우. 이거 식당에서는 원래 식당 표대로 나오긴 하는데 먹고 싶은 거를 선수들이 여기 적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영양사분들이 그때그때 또 준비해서 해주신다고. 여기 계신 동안 먹고 싶은 거 쓰면은 아마 네. 한 쌈장? 쌈장? 쌈장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내가 서울로 초대할 텐데 네네. 서울 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 쌈장. 네. 쌈장, 쌈장. 쌈장? 여기가 선수들이 운동하는 웨이트 웬만한 웨이트 기구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파란색 이렇게 레인이 있잖아요. 어, 그러니. 네, 어. 바깥에서 이제 날씨고 앉아서 못 뛰거나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비 오면은. Hi guys, I'm Aaron John here. Yeah, let's see. 여기가 재활 치료실. 왜요? 아, 이게 you should not train me. No. 여기 캐슬에는 수술 빼고는 다 병원에서 재활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기 와서 다 재활 프로그램까지 다 있어서 수술 한 이후에 와서 재활 다 할 수 있어요. 야, 근데 기계들이 되게 막 이것도. 네, 제가 누구 싶다 나한테 글씨. 네. 오.
Food smells so good. Can't wait to eat. Can you smell that? It smells so good. The LA kalbi, the LA beef, isn't it? It's a fish though. No, it's them like grilling, yeah, barbecuing and grilling. Yo guys, are you wearing your shoes? Make sure your shoes are off. Because it's like a Korean kind of traditional thing. Oh, sorry, yeah, of course. You got slippers up here, so you can use slippers. Okay,